서울 삼각지로 다리에 입체 교차로가 준공돼서 이곳의 교통난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. 이 삼각지로 다리는 남쪽으로 한강인도교와 연결돼서 영등포 지역에 많은 교통량을 소화시켜야 되고 북으로는 서울역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으로는 육군본부와 주한미 8군사령부를 끼고 있는 교통이 폭주하는 교차로입니다. 이 입체 교차로는 착공한 지 11개월 만에 완공된 것인데 공사비는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. 총 연장은 약 1200m로서 7.5m 내지 15m의 4차선으로 돼 있어 서울의 또 하나의 명물로 등장하는 셈입니다.